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입니다. 어제까지 양대 지수가 3거래일 연속 하락한 이후에 미국장과 마찬가지로 4거래일 만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을지 오늘 시초가가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을 골라야 지금 시장에서 이기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주간 단위의 목표 주가 손절가와 또 시초가의 종목을 공개해드립니다. 주간 단위의 수익률도 함께 알아보면서 리뷰해보는 시간, 오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의 지난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세 가지 종목의 수익률을 보실 텐데요. 지난 4월 23일에 한미 글로벌이었습니다. 주간 최고가 기준으로 4.96%의 수익이 났던 종목이고요. DIC 뒤어서 1.45% 주간 고가 기준으로 수익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알아봤던 삼천당 제약인데요. 아무래도 이날 시초가에 호재를 안고 출발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시초가가 어땠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58,800원이었습니다. 목표 주가가 6만 원이었고요. 손절가가 5만 500원인 이 종목 주간 고가 61,200원을 기록하면서 수익률 4.08%를 나타냈습니다. 네, 바로 당일에 목표가를 도달하긴 했지만 시초가가 네. 또 높았기 때문에 이걸 정말 네. 어떤 요즘은 뭐라 그러더라? 그 강심장의 제왕인가요? 아. 그건 뭐죠? 요즘 증시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저희 둘 다 모르는군요. 예, 그걸 어떻게 과감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죄송해요. 제가 처음 듣는 말이라 가지고 모르는 말이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숙제를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 네. 일단 저도 좀 솔직히 좀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당일날 승부를 볼 것인가 아니면은 예. 다음 일주일 뒤에 리뷰 시간이 있으니까 일주일 뒤에 볼 것인가 그게 딜레마 좀 빠지고요. 그리고 제가 그거에 또 딜레마 빠지고 있는 게 뭐냐면. 두 종목 중에서 항상 주마다 고민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한미 글로벌 이전에 드렸잖아요. 그때 그 주도 TCCST라고 한미 글로벌 두 종목 고민을 했는데 한미 글로벌을 걸렸는데 TCCST 가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네. 또 두 종목 중에 고민을 했어요. 뭔가요? 오늘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런데 네. 예. 그래서 일단 두 개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다 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욕심 너무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방송이 욕심을 부리게 하네요. 근데 네. 삼천단 제약은 그러면은 일단 뭐 네. 주간 기준으로 보신 종목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아니요. 리뷰로. 그 삼천단 제약은 당일날 봤어요. 네, 당일로 보셨으니까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리뷰를 끝마치고요. 자, 이만큼 여러분 사실 이 네. 자신의 명예를 걸고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매일의 출연자들의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엄선해서 종목을 가져와 주시고요. 그리고 그 종목들을 여러분도 그냥 가져가시면 안 되고 과연 나한테 맞는 종목이 될 것인지 오늘 내가 시초가에 공략하는 그 모험을 함께할 수 있는 종목인지를 정말 잘 엄선을 하셔서 여러분도 네.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점 제가 매일 강조를 해드리고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야수의 심장. 아, 야수의 심장. 요즘 아니 그런 말이 있나요? 있어요. 그 말이 있어요. 야수의 심장. 올라가는 네. 종목을 과감하게 사서 더 네. 높은 수익을 내는. 근데 이게 4월장에 좀 맞았어요. 4월장에 뭐 아무 이유 없이 상한가 가는 종목도 많았고 네네. 근데 5월은 지금 좀 저조하죠. 근데 최근에 종목 예. 트렌드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하나생명이라는 종목도 그렇고 최근에 HMM도 그렇고 꼭 급등주가 아니더라도 소위 말하는 네. 실적주 이런 종목들도 그렇게 가니까 그게 좀 트렌드가 예, 그 트렌드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장은 어떤 변수를 주목하면서 업종 볼까요? 업종 골라주시죠. 일단은 그 오늘 준비한 종목에 속한 섹터는 일단 건설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제까지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어제까지 안 좋았던 업종들이 오늘 많이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 업종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뭐 철강이라든지 지금 보험주는 정말 잘 가고 있고요. 그리고 네. 건설주도 마찬가지로 좀 낙폭이 있었는데 아마 시장이 좀 반전을 하게 되면은 낙폭과대로 인해서 좀 그 반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뭐 민간 분야 올해도 그 소위 말하는 청약불패 이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2분기부터 재건축 본격적으로 얼어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건설 경기 많이 짓고 또 많이 팔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호재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동탄 네네. 예, 그 또 아파트 청약이 있었는데 그러면, 네. 경쟁률이 역대 최고였나요? 경쟁률이 그 뭐지 평수마다 다 틀린데 예. 평균적으로 이 100대 1이 다 넘었어요.
맞아요. 동탄인데도 요즘 청약이 엄청납니다. 네. 청약에 대한 시장이 올해 굉장히 뜨거울 네네. 것으로 예상해 주셨고요. 정책적으로도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서 네. 건설주 수혜 받을 것으로 예상해 주셨는데요.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건설주에서 종목 두 개 고민하셨어요? 아니요. 둘 다 영역이 틀려요. 하나는 바이오고 하나는 바이오도 그 봐야 되죠. 건설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예. 그 건설과 감리업체인데 그냥 건설이라고 좀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이 건설에서 히림이란 종목이에요. 히림이란 종목인데 예사 같은 경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감리, 설계부터 감리까지 전반적으로 그 건축 건설 용역을 진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강남 세브란스병원 그 세병원 설계 영역도 수주를 했는데 이 종목이 조금은 모멘텀이 그러니까 순수히 하고 있는 그 설계 영역 그러니까 건설 쪽으로 좀 모멘텀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테마로 묶이게 되면서 그 정치 테마로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리얼미터에서 대선 양자 대결 조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또 45.7%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어저께 태양금속이 장중에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윤석열 테마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히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윤석열 테마 쪽으로 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 올랐기 때문에 증시 분위기가 어제보다 좀 괜찮다라면은 아마 어제 태양금속 같은 경우는 전강후향으로 끝이 났지만 히림 같은 경우는 전략후향으로 끝이 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두 종목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요새 자꾸 제가 정치 테마를 너무 많이 갖고 오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한 개는 또 인바디입니다. 인바디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센스 있게 요리를 해주시고 히림을 좀 더 볼게요. 그러니까 시장 어제 조정 구간에서도 강세를 보였던 종목을 봤을 때 여전히 윤석열 테마라는 이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따라서 그 가운데서 히림이라는 종목을 골라주셨는데 일단 뭐 그 지금 말씀하신 그 테마를 보여줬던 이후에 일어났던 그 갭상승의 갭을 다 메우지는 않은 채 지금 조정을 어느 정도 이어갔어요. 8,000원 지지력을 보이면서 이어간 상황이고요. 어제 종가는 8,910원인데요. 오늘장 흐름 아까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종목은 시초가에 공략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시초가에 공략해야 된다는 시초가 공략 전약 후강 예상하셨죠? 그러니까 어저께는 그 전강후약으로 끝이 났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좀 달라서 전략 후강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시초가 공략하고 5장에 잘 연애할 수 있겠다. 그래서 목표가를 일단 9,750원을 설정을 했는데 이게 매수가가 시초가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도 말씀드려야 될까요? 시초가 대비 5% 이런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꾸 변명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시초가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좀 그렇게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히림 같은 경우 일단 9,750원, 손절가 8,600원을 잡았는데 일단 시초가 대비 5% 이상은 수익이 날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일단은 9,750원 설정해드렸지만 시초가 대비 5% 이상을 한번 목표가로 잡아보자는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변명일 수 있지만은 제 관점에서는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시초가 대비 5%도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지지도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에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사안들에 대한 발언들은 이어가고 있고요. 또 어제 지지도 조사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였던 윤석열 관련주 가운데 한 종목, 특히 건설 감리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강남 세브란스 새 병원의 설계 용역을 수주한 히림이었습니다. 시초가에 공략하면서 목표가 9,750원, 손절가 8,600원 선 설정하면서 다음 주에 수익률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